아, 할로우 나이트잖아. 나 진짜 개무시하는 거야? 아!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워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최종으로 게임 맞추기 심화편입니다. 전편이 너무 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편이 쉬웠다고요? 난 말은 어려웠는데 나 4개 다 틀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30문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동글동글한 눈망울과 즐겁게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얼굴. 이게 제가 예전에 한창 존게임 미친듯이 달렸을 때 나름 조회수 노리려고 했는데 안 나온 게임이야. 다양한 슬라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모으는 재미가 있어. 슬라임 램쳐. 런처냐 랜처냐? 잠깐만, 랜이야 런이야? 이거 좀 헷갈리네. 복수 정답 해주겠지. 아 그래, 슬라임 랜처 맞잖아. 아 혹시나 했네. 아 이거 십덕 게임인데 그림체가 너무 많아. 이런 십덕 그림체는 이거 무슨 십덕이지? 아니 많이 보면 익숙한데? 아니 아는 사람인데 그림체가. 근데 정형적인 도장찍기 느낌이 있어. 제가 아는 게임이 그 도장찍기 잘하시거든요. 이거 세이버네. 세이버 피식 웃고 있는 거네.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이트 시리즈로 통쳤네. 맞네. 어, 이 특유의 표정 기억난다고. 살인마의 눈이야! 저 눈에 주목되는 순간 오들오들 떨어야 되는 주민들. 잠자리 채로 쳐 때릴 것 같거든요? 동물의 숲 갑시다. 아 그렇지. 봐봐 이 잠자리 채 드는 거 봐. 벌써 후려패겠다는 저 눈빛. 무섭다 무서워. 근데 얘도 좀 코가 포인트긴 하구나. 근데 눈이 워낙 인상 깊어가지고 알 수밖에 없었다. 잠깐만 나 얘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막 운동하는 게임인데 남도영 성우님 이거 맡았거든? 맨날 과대하라고 하고 좀 더 힘들어고 하는데 이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드벤처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나 잠깐만 나 진짜 얘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리피트 할 때. 아 분노로 기억했다 리피트. 야 이 머슬 메모리 뭐야. 와 어질어질하네. 아 이게 생김새가 라면 좋아할 것 같은 생김새인데 이거. 이거 페이커 선수도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라는. 라면 하나씩 끓이면 괜찮은데 두 개 이상부터 끓일 때 개같이 그냥 망한다. 휴에 라면 가게라고 한다? 아 슈게임. 아니 생긴 건 37인데 이거. 아니 붕괴 스타레일 안 나왔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치 프리코네였지 그건. 아 이거 37이 아닐까? 37이가 딱 저 느낌으로 하잖아. 붕괴 스타레일인가 보다. 아이씨 이건 붕괴 스타레일 진짜 맞나 보네. 지금이야말로 붕괴 스타레일이다. 오마이갓. 어 언제 나와 37아. 이젠 너무한 거 아니냐 37아. 프리코네 말달 사이게임즈 또 너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일러스트야? 이거 모를만해? 일러스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장 아이콘이야. 아 그랬어? 난 내 이걸 해봤는데 모르지? 나 일본판으로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극한 나를 보는 캐릭터가 있어? 되게 유려한 그림체다. 눈에 엄청 신경을 썼어. 근데 나 뭔가 이 게임에 해본 것 같아. 낯설지가 않아. 근데 그게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 이거 왜 이렇게 그윽하게 보냐? 이거 완전 이거 데이트했을 때 나에게 보내는 시선인데. 아니 난 분명 너를 알고 너의 그 그윽한 표정도 알고 있어. 내 타마시가 내 영혼이 너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마이와 다르다. 야 리버스 1999 가 버틴이지? 너 버틴이잖아. 아 잠깐만요 저스틴 모니카. 와 전혀 예상 못했어. 어쩐지 익숙하다 했네. 근데 보이긴 한다. 근데 그윽한 눈빛이긴 하네. 심지어 엔딩도 맞췄네. 데이트하고 있는 것도 맞췄네. 야 이거 데이트 CD잖아. 와 이게 거의 3-4년 된 게임이다 보니까 나 기억도 안 나. 아니 3-4년도 아니지 5년 됐지 않나? 이렇게 눈망울 큰 캐릭터가 있나? 약간 포켓몬스터 아니야? 눈망울 이런 그림체는 포켓몬스터에 가까운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한 게임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라우르는 아니야. 후나퐁 절대 아니야 이거. 아 뭔가 이런 포즈로 날 보는 애가 있었는데. 아! 아 미친 설마. 그래도 아빠 꽤 잘하지 않았니?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말이 돼 금말이. 미친! 와 나 이거 못 맞췄으면 안 됐어 이거. 우리가 도트로 익숙해가지고 이 얼굴을 모르는 거지. 마리 이미지는 이게 맞죠. 이거 못 맞췄으면 한나비 팬덤이 산샘들이 이 새끼 질질 짜놓고선 우리 말이 몰라? 너 혼좀나자. 바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초록패 바로 뺏어가. 다시 한번 동료로 받아줘. 퉁퉁인가?
비신이를 바라보는 퉁퉁이의 시선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 유명한 게임인가? 유명한 게임이니까 나왔겠지. 아! 이거 어헤니타임 아니야? 그 모자 게임. 캐릭터가 딱 이 표정이거든? 모자걸? 그렇게 보니까 모자걸 맞네. 아, 흐름이 모자골이었잖아. 아니, 옷가잖아. 모자, 모자골은 맞음. 이 모자가 아니잖아. 와, 나 이거 네타시오로 하는데 나 이거 게임 이름 몰라. 왜냐면은 그 썸네일에 네타시오로 알고 있거든? GCL이 날 망쳤어. 아, 이게 뭔 게임인 줄 알아요? 이 종교 관련된 게임이잖아. 암 걸리는 2D 다크소울 종교 게임. 나 이 게임 이름 몰라. 물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 몰라. 네타시오 할래. 오! 이걸 맞다고 해주네? 판정 개우하다. 감다살인데 이 사람. 진짜 어쩔 수 없어. 그걸로 기억하는 사람 많아. 유튜브에 네타시오 게임 치면은 나온다. 봐봐, 네타시오 게임 나오잖아. 보인다고? 어떻게 봐야 보이는 거야? 이게 수염인가? 이게 하얀색이 이일 거고. 이게 코야? 이게 눈. 아! 데이브 더 다이브! 다이버야, 다이브야? 얘가 다이빙 하는 사람이니까 다이버가 맞지 않을까? 이럴 땐 감다살이면 대더다 맞다고 해줄 거야. 해줘! 진짜 해줬어! 아, 다행이다. 판정해줬어. 뭐가 취조래? 알았잖아. 헷갈리는 것까지는 포함해서 해줘요, 보통. 이런 극하체 느낌 나는 게임을 내가 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명암을 세게 준 게임인가봐. 어! 야, 그거 아니야? 엄마 만나러 가는 게임 있잖아. 엄마가 신이야. 근데 엄마랑 아빠랑 사... 하데스, 하데스. 맞아. 맞네, 하데스 맞네. 와, 엄마 만나러 가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아니, 진짜 잘 만든 게임에 꼭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 미간과 인중이 넓은... 이거 미국 게임이다, 일단. 확실해. 좀 옛날 느낌 나거든, 그림체가. 카타리나 로그인인가? 알지? 카타리나 역수로 잡으면서 그 로그인 일러스트. 아, 근데 롤은 전편에 나왔잖아. 뭔데 이거? 야, 눈매가 여잔데? 브라 아닌가? 이렇게 입술이 도톰한? 툼레이던가? 약간 안젤리나 졸리 느낌 나긴 하잖아. 졸리 누님인데 입술은? 아, 이거 미국 게임인데 미국... 아, 스타크래프트? 캐리건이 딱 요런 느낌이긴 한데. 시작할 때 있잖아, 얼굴 세 개 나와가지고 테란, 저그, 프로토스 얼굴 나오는 거. 스타로 가볼까? 아, 맞네 맞네. 화장빨이구나. 어, 화장 지우니까 아직 캐리건 얼굴 살아있는데? 빨대를 물고 있네. 도망진데? 담배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여자다, 여자인 건 확실해. 여자가 메인으로 한 십덕 게임? 어? 멍하니 보니까 갑자기 그런 명대사가 떠오르네. 샤카샤카샤카.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질 발렌타인. 보장, 질 발렌타인은 바이오 하자드임. 아, 그래? 얘 이름 질 아니야? 아, 맞아, 질 스틱레이였어.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게임이라고 하지만 현자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카보트림만 존나게 넣는다. 어쌔신 그리드? 1편 알테어 아니야? 알테어 느낌인데 이거. 아, 근데 수염이 없다. 아니, 근데 애니풍으로 이런 느낌 나는 게임이 있어? 어? 리나메? 그 우비 소녀가 딱 이런 느낌이지 않나? 리틀 나이트메어. 오, 진짜네? 와, 리나메 맞네. 와, 얘 머리가 엄청 크구나. 코, 입은 여기에 있는데 머리가 이 정도만 왔나봐. 이거만 저 지미 뉴트론 아니야, 얘? 왜 익숙하냐, 얘도? 야, 헌터 헌터 아니야? 헌터 헌터는 아닐 거 아니야. 애니잖아, 그거. 게임이 아니잖아. 프린세스 메이커 쪽인가? 2편 주인공 같은데? 딸내미가 10살 때 딱 요런 느낌으로 날 봐. 주인공 이름이 식용유 같은 이름인데? 오, 맞아,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이야. 품에. 아, 맞네, 품에. 여기에 나온 흥유한이라는 어마무시한 아이템이 있다고요. 아, 큰일 났다. 나 몰라, 이 게임. 확실해, 나 이런 게임 본 적이 없어. 그림을 그려볼까? 어? 야, 이거 발로란트 아니냐? 한국 닌자가 있잖아, 존나 말도 안 되지만. 왜 발로란트 아니야? 와, 미친. 와, 이거 그림 그리길 잘했다. 이거 유추했어, 그림으로. 사람 얼굴 형태를 그려보면 뭔지 알 것 같다니까. 아, 할로우 나이트잖아. 왜 같은 문제가 또 나와, 이거. 나 진짜 개무시하는 거야? 아! 아, 나 씨. 개짜증나네, 이거. 아, 얘는 2편 주인공인데 왜 주인공도 다르게 생겼구만. 왜 할로우 나이트 붙었어? 1편에 나와요? 아, 1편에 나와? 나온다고 하니까 근본도 없는 목적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들어갈게.
와, 그럼 보스였던 애가 2편엔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무시한다. 소래가 지가요. 당갈론파 1편이네 나이기네. 얼굴만 봐도 나이기가 맞다. 이건 히나타는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나이기 맞아. 아 나 당갈론파 애니메이션까지 다 봤잖아. 알 수밖에 없잖아. 블러드 트레일 바로 알아버렸죠. 오우 쉣 맞다. 맞다 슈퍼비트보이였지. 나도 블러드 트레일 기억하다 보니까 이모티콘 개열받네 갑자기. 와 얘 진짜 개간만에 본다 얘. 여기에 흉터가 있고 초록색 도복을 입고 여기 좀 수염 많이 날 것 같은 아타우죠? 만세 치오정 가겠습니다. 아 너무 잘 보였어. 어우 제작자님 게임 좋아하시나? 이 밈을 들고 오시네. 표정 개꼴 봤는데 난 이 표정을 한 사람을 안다. 관리자한테 또 개지랄입니까? 림버스 컴퍼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윗했나 이 아저씨? 잘 나왔네. 만우절 이미지 잘 가져왔네. 라스트 서프라이즈 마렵네. 정공격이라고. 사스가 좋고 페르소나 가야지. 총공격 이미지네. 쇼타임. 와 상위 1퍼야. 30개 중에 6개 빼고 다 맞췄네. 아 좋았습니다. 와 나 근데 사이게임즈한테는 저항받겠다. 항상 붕스 빌다가 다 틀렸어 사이게임즈한테. 와 나 미친. 아무튼 오늘 컨텐츠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도 재미가 있었다.